이제 우주의 중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구글에 쳐봤어요. 여기 뭐라고 했죠? Where's the cent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은 어디인가? 그랬더니 이제 대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그런 거 없어, 임마.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말로도 쳐봤더니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딱 뜨더라고요. 한국천문우주론의 우주연구원의 이제 웹사이트에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그게 이제 일반 상대성적 우주, 프리드만 모형, 그죠? 우주엔 중심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이나 이제 지난번에 그 알란 구스 교수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 알란 구스 MIT 교수가 그 인플레이션 이론의 주창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10여 년 전에 그 MIT에서 그 25강짜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만 25강 강의한 게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도 뭐 있을 겁니다. 근데 첫 시간에 보면은 이제 그래도 기본적인 빅뱅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다 균일하다. 이러고 해. 그러면 그 MIT 얼마나 그 똑똑한 학생들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중심이 없죠? 혹시 있으면 어떡하죠? 증거가 뭐죠?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끝나요. 중심이 없다고 그러고 넘어가면 다들 동의를 하는 거죠. 의심 없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중심이 없다고? 물론 이제 프리드만의 가설이고 중심이 없고 우주 원리라고 그러죠. 중심이 없어야 되는 거, 우주 원리. 우주 원리를 프리드만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적용을 해서 풀어낸 게 프리드만의 모형이고 이 프리드만의 모형이 지금 현재 우주론의 초석인 거잖아요. 거기에 의심을 던지면 현대 우주론의 뿌리 자체를 이제 의심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 대부분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똑같아요. 그냥 의심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없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혹시 우리의 은하계가 중심에 있나? 실제 어떤 논문들이 있나? 실제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 실제 과학자들은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말한다면 그 근거는 뭔가?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복습인가요? 네, 또 복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관찰되는 현상, 그 허블이 관찰한 거 있잖아요. 사방으로 멀어지고 관찰되는 현상을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멀어지는 것으로 분명히 보여요. 이거는 100년 전에 허블이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지만 프리드만의 그 모형을 적용을 하면 지금 똑같이 보이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볼 필요가 없고 뭐예요? 공간 자체가 멀어지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 우주 어디 끝에 가서 여기서 봐도 똑같죠. 어디나 가도 다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풍선에 따르면. 그게 지금 빅뱅 우주론의 이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다음에 균등하고 등방해야 돼요. 그래서 균등하고 등방한 게 아니면 물론 이제 등방이니까 당연히 중심 경계가 없는 거죠. 그죠? 등방한 거니까. 이 등방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큰 스케일을 볼때다 등방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워낙 뭐 은하가 뭐 수조개라며요. 그죠? 이조개? 그죠? 근데 그큰 스케일에서 보면 다 촘촘히 있으니까 이제 등방하다고 이제 우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고 뭐그 MIT의 그 똑똑하다는 학생들도 아무도 질문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네. 그래서 제가 막 가명도 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제 본명을 써가지고 막 이거 주장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말씀 똑같은 겁니다. 현대 우주론의 이유는 뭐예요? Homogeneous and expanding. 그래서 이제 균일을 하고 팽창하는 우주. 즉 중심은 없고. 그래서 풍선의 모델이 이건 도넛이죠. 도넛 모델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죠? 이 튜브, 도넛 모양의 튜브가 늘어나는 거나 뭐 풍선이 늘어나는 거나 이제 같은 건데 우주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말을 써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제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 자, 그러면 우주가 정말로 우주 자체가 팽창한다는데 증거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증거가 있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고 한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실제로 우주가 모든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지구가 중심에 있다는 거. 그게 관찰되는 결과인데 프리드만의
모델링을 적용을 하니까 풍선의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익스팬딩 유니버스로 한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있어요. 근데 없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죠?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예, 네, 시간 팽창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노바가 꽝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연두색을 보면 꽝 터져서 여기가 딱 꼭지점을 찍고 쫙 내려가죠. 근데 보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보면 좀더 늘어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이게 같은 종류의 슈퍼노바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노바에서는 얘네가 더 이렇게 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이제 그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오는데 이것이 이제 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면 실제로 이제 이 슈퍼노바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은 종류인 것이 확실하다면 이 타임 다일레이션은 우주 공간이 익스팬딩 그 늘어난다는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색 편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수 있잖아요. 적색 편이를 가지고 보는 것은 실제로 팽창한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멀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고 볼 수 있고 우주 공간은 제대로 가만히 있는데 은하들이 멀어진다. 실제로 멀어져서 한다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 중에 프리드만이 우주원리를 적용해서 선택한 게 익스팬딩 유니버스인데 증거가 이 타임 다일레이션에 따르면 이제 우주 팽창의 증거인 거죠. 가정이 있습니다. 얘하고 같은 종류라는 거. 거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암흑에너지 설명드릴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암흑에너지에 대한 그 이론에 노벨상 받은 이론이 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아, 이게 가속팽창의 증거다. 그래서 그게 암흑에너지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연구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연구자는 그게 아니라 얘하고 그룹 A, 그룹 B 다른 종류다. 그러면 이제 암흑에너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게 지난번에 한 시간 반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얘네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그림 자체가 그런 건지 잘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하지만 일단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증거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아니 질문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팽창하는 것은 확실하고 왜냐하면 공간의 팽창의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타임 다일레이션. 초신성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이 같은 타입인 것만 확실하다면 공간이 팽창하는 증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일단 그렇다고 못 박아두죠. 일단 같은 타입이라고 못 박아두면 그러면 그러고요. 아까 이제 초신성 연구한 것처럼 뭐 요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이제 여기도 있고 여러 개의 초신성을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것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의 초신성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부인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지만 이럴 가능성이 없다. 이제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다. 맞을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공간이 팽창한 것이 확실하다고 못 박아두죠. 그렇다면 공간이 팽창하니까 우주의 중심과 경계가 없고 그죠?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에 따르면 우주 원리에 의하면 균등하고 등등한 거죠. 즉 프리드만의 공식. 이게 유일한 설명이네요. 그죠? 그럴까요?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공간이 팽창하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프리드만 공식이 확실하다고 못 박아두면 그러면 이게 유일한 설명이네. 증거가 있으니까. 공간의 팽창이 확실하면 우주가 중심도 경계도 없고 균등하고 등망하다는 거 프리드만의 우주에 대한 그 모델이잖아요. 그 모델이 확실한 모델이네. 그 외에 다른 설명이 없네.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볼게요. 물론 이제 주류 과학계에서는 확실한 거죠, 이거는. 이건 뭐 다른 설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설명하면 조금 정말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증거라는 게 없어요. 100%라는 게 없어요, 이 우주로는요. 네? 우리가 뭐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것만이 유일한 설명이 아니라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이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균등하다고 했지만 한 10만 분의 1, 아이고 죄송합니다.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로요. 10만 분의 1도 정도의 차이를 보여요. 여기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온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의 차이가 10만 분의 1도예요. 10의 5승분의 1. 그러니까 뭐 온도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어쨌든 미세하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빨갛고 울긋불긋한 것을 왜 여러분 왜 도미솔 파미레 이렇게 뭐 피아노의 건반을 쾅 누르면요. 그것이 여러 가지 음이 섞여 있지만 그 음을 다 도미솔 뭐 도레미파솔라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다 나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노미얼인데 그 이 폴리노미얼이 디컴포즈를 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나 이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디컴포즈해서 어떠한 조합을 보니까 어떤 조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쿨하고 하나는 웜한 거로 나오는데 문제는 요걸 나누는 플레인 있잖아요. 나눈 평면이 이클립틱 플레인하고 똑같아요. 이클립틱 플레인이란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행성들이 돌잖아요. 지구, 화성 뭐 얘네들을 그죠? 얘네 도는 그 플레인이 이클립틱 플레인인데 그거하고 100% 같아요. 어째 이런 일이? 물론 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 진화론자들은 항상 우연이죠. 안 믿어지면 그죠? 그래서 이 어떡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잡지에도 Why is the solar system cosmically aligned? 왜 이 태양계가 우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왜 태양계하고 우주계가 서로 얼라인이 돼 있지?라고 해서 이제 모르겠다. 실제로 이제 그 대표적인 또 진화론자 중에 한 명이죠. 저기 뭐 빅뱅론자, 진화론자, 우신론자 로렌스 크라우스 교수입니다. 스탠포드에 뭐라 그러냐면 우주의 구조와 태양을 도는 지구의 공전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있다는 건데. 이제 과로에는 제가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 결과다. 뭐 그러면 벌써 등방성 깨졌죠. 그죠? 어디나 등방해야 되잖아요. 근데 벌써 등방성이 깨지네요. 왜냐면 우주를 반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프리드만의 방정식 적용하는 게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자이죠. 존 하트넷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이 알카학에 쓴 이게 이제 굉장히 길고 깊은 논문이에요. 근데 지류과학계에서 이 논문이 채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원에 나진 않았고요. 그냥 알카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Is the universe really expanding? 그래서 우주가 진짜로 팽창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팽창을 증거하는 증거들 아니면 지류학계에서는 뭐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만 이 창조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팽창을 반대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부분 프로스 콘, 프로스는 뭐냐면 이제 팽창인 것 같다, 콘은 이제 팽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 주장으로는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분 주장에 100% 동의하진 않아요. 조금 바이어스돼 있어요. 창조과학자 보니까 나 보니까 이제 창조 쪽으로 이제 바이어스돼 있는데 저는 창조과학자이지만 가능하면 좀그 상대편 입장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보려고 좀 노력을 해요. 이제 이 과학적인 부분, 어떤 증거적인 부분. 그래서 제가 100% 동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주가 팽창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팽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도 이제 충분히 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요. 저는 뭐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 한반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쓴 겁니다. 팽창이 아니라면 현대 우주론은 틀린 거죠. 그래서 또 팽창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게 이제 코레도이라라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고 7주 후에도 이분의 이제 논문을 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caveats and open questions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를 한글로 이제 제가 보면 천문 관측 결과는 현대 우주론의 커다란 의문을 견딘다. 뭐 공간 팽창한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주 배경 보고서 일상한데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꽝인데 라는 이제 그런 하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 결국은 논문에 못 실고 그냥 책에 그냥 책을 냈어요. 논문에 실릴 수가 없죠. 예, 삐딱하게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크로포드라는 분인데 호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쓴게 뭐냐면 초신성 관측을 해보니까 정적 우주론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왔다. 즉 우주 공간의 팽창이 아니다. 아까 말한 그 슈퍼노바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그야말로 이제 이 A와 B가 다른 종류다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물론 뭐 창조론자 아니고 주류 과학계에는 주류 천문학자지만 주류가 아닌 변방에 있는 거잖아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 참 이게 다뭔 소린지 원 이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서 그죠? 그래서 정리를 좀 제가 해봤습니다. 1번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과 우주의 중심과 경계가 없는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 이게 이제 프리드만의 우주론이죠. 이것이 주류학계 이해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설명은 아니라는 어떠한 관측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보고 이제 빅뱅이 맞다는 가정을 버리고 그냥 관측 결과만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이 설명도 물론 이 설명이 주류 설명이라는 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인 거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주의 팽창이 아니라는 주장도 뭐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주류과학에서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주 공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아까 이제 제가 볼때 우주 공간이 아무래도 팽창하는 게 이제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제 어떤 창조 과학자로서의 이런 의견으로 접근을 해봐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은하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은하들의 분포를 보면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에도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몇 가지 가설이 세워질 수 있다. 제가 써놓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설사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지금부터 보여드릴 은하들의 분포를 보면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에도 의문을, 그러니까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에 의문을 던진 뭐예요? 프리드만 이퀘이션에 의문을 던지는 게된 거죠. 그리고 균등하고 등방한 우주라는 설명에 의문에 던진 것 같은 이런, 아까 보여드린 이런 거. 어디 갔죠? 이런 거. 그죠? 이거는 의문을 던질 만한 그런 거잖아요. 오죽하면 이 진화론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을 거. 그죠?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냥 주류과학계에서 그냥 콧방귀 끼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뭐 I don't know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지만 그런 설명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몇 가지의 가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좀 살펴봅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좀 논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좀 끄덕끄덕 좀 해보시죠. 제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하들의 분포에 대한 연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틱트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54년도인가 하버드를 졸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90살은 되신 것 같아요. 은퇴하시고 아직 이제 살아계신 것 같고. 이제 아리조나 대학의 이제 석좌 교수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 이런 연구, 뭘 연구했냐면 은하의 분포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은하의 이런 연구들. 그래서 쫙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레시프트, 아까 뭐죠? 적색 편이. 적색 편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적색 편이 연구 중에서도 주로 많이 한게 피리어디 서리즈 이런 걸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이걸 한국말로 좀 보면요, 이런 겁니다. 은하들의 적색 편이가 불연속적으로 나온다는 관측 결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전에 이런 거. 불연속적이란 게, 여기 보면, 은하들이 그냥 이렇게 연속적인 게 아니라, 요만큼 나오다가, 요만큼 나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 여기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없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분포가, 그죠? 여기는 1000개,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개, 여기는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 이제 언제죠? 84년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뭐쫙 있고 제가 이거 말고 또두 배입니다. 두 배. 여기 이제 2002년까지 지금 보고요. 아니 이게 이때 이제 은퇴를 대충 이제 하시고 그럴 때네요. 네. 아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관측에 의해 우리 은하가 중심에 가까이 있고 다른 은하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반경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아 예,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근데 그렇게 확실하네? 아 이제 끝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주의 기울여 봐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우주가 뭐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거나 뭐 창조가 이런 분 아닙니다. 이분은 이제 빅뱅 띠어리에 있는 분이지만 어쨌든 어떤 주기성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 이 사람 틀렸다. 오늘 그건 안 보여드리지만 이 사람이 틀렸다라는 논문도 이제 여기 못지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직 안 돌아가셨군요. 은퇴하고 지금 뭐 90살까지도 양보를 안 하죠. 이건 맞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건 비교적 최근이죠. 7, 8년 전. 이렇게 Nature of the Recipe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이런 이걸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이런 거를 또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은퇴 이후에 또 이런 거 그죠? 주기성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쭉 한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천문 관측을 통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은하들이 간격을 두고 분포되어 있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제 험프리 그 창조과학자 험프리가 은하들이 만일 우리가 이제 은하가 우리의 은하가 중심에 있고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다른 은하들이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마들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1번 마들링이고요. 2번 마들링은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하고 마들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 잘하는 분들이면 이제 이분이 이제 수학자니까 물리학자 수학자니까 이제 그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매들링을 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은하들이 양파 껍질처럼 지구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그 은하들이 이렇게 그룹을 쳐서 피리어디서리를 갖고 보인다고 계산이 나온 거죠, 모델링에서.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은하가 중심에 있지 않다, 저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좀 섞여서 나오죠. 뭐 이러한 이제 어떤 모델링을 토대로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2002년에요. 살려고 2002년 전에 이제 하셨지만 어쨌든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험프리 박사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 네. 그래서 벌써 20년 전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창조학자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우주론을 합니다. 네. 이것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 그 티프트 외에도 여기는 네이피얼 것들이라는 그룹도 비슷한 연구를 해서 그죠? 이렇게 주기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를 보면 은하들의 적색 편의 분포가 우리의 은하를 중심으로 동심원처럼 그룹져서 보인다. 그러니까 뭐이 험프리가 지금 마들링한 거와 같은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 1번. 우리가 우주의 중심 근처에 있고 말고가 왜 문제일까요? 한번 의견을 써보시죠. 이게 왜 문제죠? 아니, 우리가 중심에 어딘가 있으면 왜안 되죠? 네? 우리가 실제로 중심에 있으면, so what?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왜 문제죠? 왜 그게 큰 문제가 되죠? 왜 중심에 있으면 안 되죠? 한번 의견을 한번 써보시죠.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네.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우연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죠? 우주가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을 받아들여서 균등하고 뭐 등방하고 우리는 어디엔가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런데 중심으로 발견된다면 우연히 그 중심으로 발견될 확률은 정말 빵에 가까운 확률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중요한 위치에 둔게 아닐까? 이러한 이제 논리가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중심이 있으면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깨져버리는 거야. 프리드만 이퀘이션이.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구에 있다는 의미.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뭐 신앙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그죠?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률의 문제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확률적으로 뭐 천만 분의 1, 뭐 1억 분의 1막 이럴 수 있어요.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을 확률은. 그죠? 천만 분의 1보다 더 작을 겁니다. 1억 분의 1보다. 네. 중심에 있으면 프리드만의 이퀘이션이 깨진. 그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그 구글에 쳐보면 그런 거 없어 임마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거죠. 팩트가 항상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거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뭐 우주론을 펼치고, 물리학을 펼쳐도요, 틀린 팩트를 가져가면 다 꽝인 거야. 맞죠? 그래서 사실은 팩트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건 뭐예요? 사실이니까. 사실이 아닌데 믿어요? 사실은 신화였는데, 난 믿음이 좋으니까 6일 창조 믿죠. 무슨 얘기입니다.
왜 믿어요? 진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확실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확실하냐?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중요한, 확실하냐? Not so fast. 이게 한국말로 뭐죠? 아이고, 아직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시오. 아직 아니요. 뭐냐 하면, 자, 일단 불충분한 측정 데이터. 물론, 티프티 교수, 아까 뭐 네이피어 거트리가 막그 티프티 교수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했잖아요. 한 30년에 걸쳐서 막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문학자가 얼마나 많아요? 수천 명인데.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하고 나머지들은 여기에 그러한 그 연구를 안 했죠. 다른 연구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은하가 얼마나 많아요? 수조개라면서요. 그죠? 근데 이분은 뭐 수백 개이 정도 측정을 한 거죠. 여기 보고 한 수백 개, 저기 보고 한 수백 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에 보면 은하들은 또 모여 있어요. Clusters of galaxies 이렇게 얘기해요. 은하단. 그 은하단이 은하들이 한 50개 모여 있으면 그거 측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체 우주에 적용한다? 조금 이제 불충분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증거가 아직도 불충분하다. 두 번째, 주류 과학계 논문들이 설사 적색 편의의 주기성이 맞는다고 해도 이게 맞는다고 해도 자 이제 이게 맞는다고 해도 설명이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색 편의에 대한 주기성에 대한 가능한 설명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죠.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은하의 중심이라는 그 설명이 되는데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죠. 왜냐? 다른 현상으로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뭐 빛이 오다가 어떠한 빛의 현상으로 이렇게 보인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요때 이 험프리가 20년 전에 한 얘기요. 요새는 이제 또 다른 식의 설명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이 가능한 설명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주의 은하가 우리 중심에 우리가 이제 우주의 정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빅뱅 우주론 하에서의 설명이 가능해요. 창조일 필요가 없고 우주의 중심일 필요가 없어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아유, 참 어려워요. 그죠? 이게 우주론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명은 어떻게든 할수 있는 방법이 찾아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런 겁니다.